누구 죽여요? 부사장님 출근 안 하셨어. 엄마가요? 이리 줘요. 어머니 딸 하라가 사람을 죽였다고요. 은조랑 은조 아버지까지. 엄마, 많이 아파? 하라야, 왜 그랬어? 은주한테 그런 짓까지 하고. 도대체 선영이가 뭐길래 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? 이것 좀 먹어봐.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. 세린이네 아버지가 엄마 돈 500억 날린 거 엄마도 알았구나. 엄마, 혹시 세린이가 엄마 찾아왔었어? 왜? 세린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? 나도 다 알아. 세린이 아버지가 엄마 돈 500억 다 날린 거. 그랬구나. 엄마, 너무 속상하지? 나라면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. 하라야! 근데 이렇게 속 끓인다고 그 500억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. 그냥 세린이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어. 걔 어차피 동대문 여신이라며. 그 유명세 이용해서 브랜드 런칭하고 성공시키면. 세린이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. 엄마, 지금 걔 내쫓으면 갈 데도 없고, 엄마가 걷어주지 않으면 걔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알지? 세린이 내 친구인데 엄마가 데리고 있어줘. 너도 그 CCTV 영상 때문에 세린이한테 약점 잡혀서 눈치 보는구나.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엄마 건강부터 좀 챙겨. 나 엄마 아프면 너무 속상해. 그래, 그렇게 하라야. 하라, 너도 명심해. 엄만 네가 무슨 짓을 했건 무조건 네 편이야.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엄마만 믿어. 엄마도 참.